네, 안녕하세요. 홍진아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를 맞이한 지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지나고 있고,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아메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1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백신들도 맞고 계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종결이 되면은 또 저희에게는 새로운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에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았고,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현준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건축가이기도 하시고, 건축적으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그 부제가 있어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정말 우리가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리고 뭐, 줌 미팅을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새로운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원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제약사항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얽매는, 뭔가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융합한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뭔가 새로운 원리, 새로운 생각이 나타난다라는 게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작년 4월에 제가 원래 어디 여행을 가려다가 취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았던 그런 산업이 바로 여행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여행사들 막 폐업도 하고 항공사들 막다 취소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뉴스를 하나 보시면은 이때가 한 3월, 4월쯤이었어요. 항공계나 여행업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그런데 어떤 회사,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하는 회사는 7월 달에 정말 깜짝적으로 4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습니다. 아니, 여행업종이 그렇게 힘들고 안 좋고 매출이 빵인 상황인데 어떻게 이 회사는 갑자기 그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지 정말 코로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이라든지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을 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제약사항이 있었을 때이 회사는 우리가 랜선 여행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을 하지 않고 그냥 비행기만 한번 타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이드분들을 모셔서 줌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기술들로 랜선 여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집에 앉아서 내 핸드폰이나 TV로 볼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상품화를 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었을 때 뭔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가이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융합을 하면서 이 회사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제약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회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그럼 우리는 어떤 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나는 과연 지금 무엇과 융합하고 있는지.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내가 뭔가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랑 자영업 그 나의 가게와 시너지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회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회사랑 시너지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는 그에 합당하는 저에게 임금을 주었지 뭔가 여기에서 원 플러스 원이 뭐 3이 되고 5가 되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그렇게 가져가진 못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기술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해야 된다. 네가 여기 있는 이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족, 친구와 같은 누군가와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니 유튜브 보는 거 그런 부분들과 조금은 시너지를 낼수 있고 실은 제가 가장 많이 융합하고 가장 많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저에게는 아메이입니다. 네, 저는 아메이가 단순히 뭐 제품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제가 시너지를 내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로 되는 도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아메이랑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그럼 아메이는 그동안 어떤 융합을 해왔는지, 어떤 시너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고, 그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메이의 가장 첫 번째 융합은 이세 창업자분들이시죠. 아메이의 창업자님들, 리치드 보스, 제이 베넨데,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창업자이신 칼렘 보브 박사님. 이세 인물들의 융합과 시너지가 지금의 아메이를 만들어 왔고, 그게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 올수 있었고요. 두 번째, 아메이는 환경과 굉장히 잘 융합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BOR의, 네, 저희 글로벌로 수백만 명에 있는 그 AB와의 시너지를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첫 번째는 저희 창업자분들, 그리고 아메이를 시작하신 그세 인물들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그세 분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이 뉴트라이트의 창업자이신 칼렌 보그 박사님, 그리고 이분이 아메이의 창업자이신 제이 베넨데, 리치 디보스. 리치와 제이는 보시면은 원래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판매원이셨습니다. 1940년대이셨을 거고, 칼렌 보그 박사님께서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1930년대에 창업을 하시고, 북미 최초로 비타민을 만드셨고, 이 비타민을 만들었는데, 효과는 너무 좋고, 사람 몸에 너무 필요한데, 너무 맛이 없고,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고, 직접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광고비를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를 뉴트리라이트가 만들었고, 리치와 제이가 그 판매 방식을 아메이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두 분도요, 리치와 제이도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똑같았어요. 제품 한번 써보시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알리셨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런 판매 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달러의 세일즈 키트를 본인, 리치와 제이가 구매를 하셔서 이 키트를 융합을 해서 본인 사업을 시작을 하셨던 거고, 그때 실은 사업을 굉장히 잘 하셨던 것들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뉴트리라이트와 그리고 아메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칼렌보그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뉴트리라이트, 이 제품들이 아티스트리로 파생되었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수기, 그리고 그 필터 기술을 이용한 청정기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리치와 제이가 1959년도에 아메이 친환경 세제인 LOC를 기반으로 아메이를 설립을 하셨고, 그거를 뉴트라이트에서 배우셨던 직접 판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세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주방세제, 세탁세제, 샴푸, 글리스터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었고, 72년도에 뉴트리라이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 융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소비자분들이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어떻게 아메이는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을 제공을 하고 만들 수가 있어? 이거 다 진짜 직접 생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이런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요. 아, 칼령보그 박사님으로부터 뉴트리라이트가 만들어졌고, 정수청정기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리차 제이의 세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른 우리 생필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세 분의 콜라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특히 리치와 제이 이두 분이 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셨습니다. 두 분이 25센트에 로 카풀을 함께 시작을 하시면서 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되셨고요. 너무나도 대단한 거는 이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됨으로써 지금은 이분들의 자제분들, 그리고 3세대, 손자분들, 까지 이 빅패밀리, 이두 패밀리들이 함께 융합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보이스들을 내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절대 동업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두 가족이 함께 동업이라고 하는 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은 그분들의 자제분들, 그리고 그 자제분들의 자제분들까지 함께 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 뉴트리라이트 아메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융합을 잘하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세 인물의 융합을 통해서 아메이가 지금 62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고, 두 번째, 아메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환경과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일부러 넣은 이유는요, 실은 2021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정말 기후변화예요. 제가 보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기후변화.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후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그래서 최근에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이제 정말 이게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대요. 우리가 한 10년, 20년만 지금의 속도대로 간다면은 인류는 절대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많은 기후학자들이라든지 WHO 같은 기구들에서 지금 정말 많은 그 워닝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정말 이상 기후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후에 대한 이슈,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정말 앞으로도 많이 될 테고, 정말 많은 각국에서 그런 환경 규제와 같은 이슈들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태초부터가 실은 환경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보시면은 아메이 그 리치와 제이가 그 생분해성 세제를 처음으로 시판한 회사였고, 그게 1959년도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리오라고 하는 세제가 1967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세제조차 있지 않을 때 이분들은 생분해성 친환경 세제를 만드셨고, 그리고 보시면은 물인 세제 인산염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호수나 하천 같은 데 그런 오염을 하지 않는 그런 물인 세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아메이처럼 물인 세제를 만든 회사가 나타난 것도 그보다도 10년 후에, 그것도 정말 어떤 주그 나라에서 환경 관련한 법규를 강화시키니까 물인 세제를 간신히 개발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즘에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물인 세제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물인 세제, 인산염을 넣지 않았는데, 다시 인산염 대신에 넣은 그 물질들이 오히려 환경에 더 유해한
그런 물질들을 넣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가 화장품 얘기를 할 때 친환경 화장품, 그리고 뭐 안 좋은 그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 대신에 넣은 또 다른 성분이 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도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문제, 성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메이는 그 이슈를 60년 전부터 그거를 해결을 해놨고 지금도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60년이라고 하는 그 R&D 기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세제류들은 제 기억으로는 70개 이상이 이 미국의 세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이 세이퍼 초이스는 보시면은 아메리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국 US EPA에서 주는 그 세이퍼 초이스 마크이고요. 이 마크를 받은 제품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아메이가 그걸 한 게 아니라요. 미국 환경처에서 전 성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보시면은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너의 반려동물에게도 굉장히 안전한 성분들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일하시는 분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환경에도 안전한 성분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미국 환경처에서 인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 제품의 성능도 뛰어나다라는 거고, 이 제품을 만든 포장재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pH 레벨도 피부에 안전하고, 그리고 VOC라고 하는 그 휘발성 화합물도 인체에 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증을 그 미국 환경부에서 받은 그 제품이 저희 그 세이퍼 초이스 마크가 있는 저희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제품이 굉장히 고농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LOC 같은 경우에는 9,500원인데 제가 한 5개월 전에 LOC를 새로 뜯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로 우리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C 한 통으로 제가 분무기를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4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 분무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4개월 동안 이 분무기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LOC 한 통 다 쓰려면은 저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9,500원으로 내가 정말 거의 반평생 이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정말 친환경적인. 그래서 이게 정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아티스트리 제품 새로 나온 것도 보시면은 이게 비건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도 동물성 성분을 넣지 않고, 저희가 이런 그 친환경적인 제품을 나오니까요. 요즘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굉장히 대세예요.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타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케이스를 종이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니까는 이 종이 안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실은 겉으로만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걸 한 번만 뜯어보면은 그게 정말 마케팅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저희 제품 이번에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그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의 그 구름 클렌저 인데, 이 제품을 보시면은 기존이랑 달라진 게 이 왼쪽에 있는 이 케이스를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그 아티스트리 제품 보시면은 케이스를 뜯으시면 저희가 종이로 설명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종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번에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용법이라든지 전부 다 케이스에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 클렌저 안에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회색으로 이렇게 그 써져 있잖아요. 아티스트리 브랜드도 써져 있고, 그 부분이 원래는 스티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번에 스티커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플라스틱에 붙여서 바로 이게 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조차도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하였고, 이 구름 클렌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 세제랑 똑같이요. 이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면요,
하수로 들어가서 48시간 이내에 생분해되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클렌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들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점점 더 좋은 기술들로 점점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아메이가 만들고 있고,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한국 아메이가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부분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소켓이나 밸브마저도 KC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는 그 아메이즈 그 글로벌에서 아메이즈 패키징 연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제품의 포장재라든지 케이스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재활용 비율도랑 대체 에너지 사용률을 95%까지 올려놓았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 절감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무한히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실은 예전에 저희 아메이가 97년도인가 언론에 굉장히 많은 그 질타를 받았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아메이가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는데 그 환경 프로그램상을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게 절대 돈으로 산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아이스워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아메이가 스폰서링, 후원을 해준 거예요. 이 아이스워크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북극을 가는데 원래는 배를 타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북극에 대해서 탐험을 하고 북극의 생태계를 보는데, 이 아이스워크는 북극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춥고 굉장히 긴 여정이겠죠.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기간 동안 그 걸어가시는 분들이, 항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극이 어떻게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그곳에 사는 에스키모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계시는 소수민족 분들이 어떻게 삶들이 변하고 있고,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최초로 시도를 한 게 아이스워크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제대로 그 알게 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그 시초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아이스워크였고, 그거를 후원을 많이 해주어서 아메이가 UN에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고 UN에서 이런 전시회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북극에 이런 조각품들이 있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북극에 이런 예술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를. 그런데 이런 북극에서 어떤 예술 작품이 있고 어떤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최초로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그 아이스워크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아메이가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실은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태초부터 리치와 제이가 친환경 세제를 만들었던 그 이유도 미시간에 있는 에이다 있는 그 본인이 사셨던 그 강, 그랜드 래피즈 강이 오염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친환경 그 세제를 만들었고, 그런 환경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스워크 프로그램을 도와주었고, 지금도 저희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환경과의 융합, 환경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메이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환경과의 융합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 칼렌보그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융합, 그리고 환경과의 융합이 아메이를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뒤에는 AB와의 융합, 그리고 기술과의 융합으로 아메이는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B와의 융합, 그리고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